아, 네. 이 괜찮아 프로젝트는 우리의 약함을 나타내는 프로젝트입니다. 네, 우리의 보통 이제 세상에서는 보통 사회에서는 우리의 강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다룰 때 저희는 약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다룰 거고요. 우리가 약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셨는가라는 부분들도 오늘 이야기에서 많이 다루게 될 겁니다. 그래서 내가 스스로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공황장애나 우울증 또는 마음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께 그들의 약함이, 여러분의 약함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함을 대해주시는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이고요. 그런 모임입니다. 그래서 그런 분들께 사실 이 모임이 많이 소개됐으면 좋겠고, 그런 분들이 용기 있게 나오셔서 여러분의 약함을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